예, 글로벌 증시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는 또뭐 재정 절벽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더니만 오늘은 또, 자고 나더니만 또, 다른 얘기들을 하죠. 버냉키가 추가적인 양쪽 하나 발언을 하지 않아서 뭐 그랬다. 갖다 붙이고요. 오히려 뭐 휴레패커드가 주가가 밀렸다. 이런 건뭐 실제적인 원인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욱 전 문위원입니다.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오늘 미증시 다우지수만 파란색이고 나머지는 빨간색인데요. 사실상 플러스 마감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로이터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살펴보시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바쁜데요.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소화해야 될 재료가 많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 증시 반등을 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림 좀 보고 있었는데요. 로이터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면은요. 저 제목만 보면은 버냉키가 누군지 생면부지인 사람들도 왠지 저 제목만 보면 괜시리 좀 버냉키라는 사람이 미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대신에 오늘도 미국에서는 주택지표가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결국 휠렛패커드 HP가 개별 이슈로 혼자 급락하면서 다우지수까지 결국 마이너스로 끌어내렸지만 뭐 이거는 기업 하나 인수했는데 이게 잘못 먹어서 탈이 났다는 거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플러스 마감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겠다. 그렇다면 제목에 보신 대로 대체 버냉키가 어떤 발언을 했길래 저런 제목이 로이터통신 마감 브리핑에 올라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뭔가 불확실성은 항상 악재니까요. 자세하게 알고 나면은 별게 아니라는 걸로 또 밝혀질 수도 있죠. 버냉키 연설문 전문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굿 애프터는 이렇게 귀엽게 시작을 하고 있고 뉴욕 경제 연합회 우리말로 한 서울 클럽 정도 되나요? 여기 오찬 모임에 초대받아서 기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할 얘기는 미 경제 회복세에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진한 흐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기능적인 이런 회의감을 또 밝히기도 하겠다. 이렇게 초반부터 좀 저자세로 나갔죠. 이때가 바로 오후 1시 정각이었는데, 잠깐 S&P 500 지수 일중 그래프 보실까요? 보시는 대로 연설이 시작하자마자 시장에서는요, 다 듣기도 전에 저렇게 급락하는 구간이 보이고 있죠. 연설 시작하자마자 앞에서 이렇게 좀안 좋게 분위기를 풀어나가니까는 시장이 저렇게 그냥 대량 매도세를 맞아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연설문 전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다 듣고 나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보이고 있고요. 좀 내려가서 조금 생략을 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쭉 나가면은요, 이 재정절벽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오늘 했겠죠. 11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잘못되면 내년 경제에는 진짜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워싱턴 의회를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쭉 내려가셔서 14페이지까지 오니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연준에 대해서 어떻게든 의지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근데 연준은 결국 중앙은행인데 이런 기능상 연준이 할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기대감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 증거로는 지난 9월에 연준이 QE3를 발표했지만 시장이 왜이 지경이냐, 이게 다 워싱턴의 잘못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새로운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미 증시에 급락했다 다시 올라간 구간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이해가 되신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또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항상 친시장적인 뷰를 갖고 있는 블룸버그에서는 조금 역발상 차원으로 보고 있네요. 제목만 보시겠습니다. 그냥 이 느낌만 보시자고요, 느낌만. 앞에서 보신 대로 누가 봐도 분위기는 안 좋았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역발상으로 보면은 저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미 증시는 버냉키 발언을 핑계로 해서 사실상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그런 자연스러운 보합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시 잊고 있던 유로존에서 어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얘기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FP 통신 준비했는데요. 함께 내용 들여다보실까요? 어제 개장 직전에 무디스가 프랑스 신용등급 AAA에서 AA 퍼스트로 하향했다는 보도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뭐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날을 잘 잡아서 그렇죠. 진짜 분위기 안 좋은 날 나왔으면 시장이 크게 내려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중량급 악재였죠.
재정적자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로존 내에서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프랑스의 저런 조치가 내려지면서 유로존 안정화기금 EFSF는 3년물 국채의 입찰을 연기한다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CFO 성명 내용 보실까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기술적으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지만 유로존 구제기금 EFSF의 보증국가는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AAA 등급의 국가들이 많이 보증국가가 돼 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이 뭐 궁극에 가서는 롱텀으로 봤을 때는 EFSF 채권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 사람도 자기 업무가 이런 거니까 기자들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고 하니까는 성공적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AFP 통신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얘기가 그냥 일방적인 주장만은 아니라 무디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네요. AFP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본문에 보니까요. 무디스는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에 있어서 현재 프랑스하고 똑같이 AAA 신용등급에 붙어 있었던 당시에 내리기 전에요. 이 EFSF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이미 고려를 했다. 그렇지만 EFSF까지는 큰 파급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럽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플러스 마감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내 계좌에 다 마이너스인데 괜히 지금 뭐 저가 매수니 박앤세일이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죠. 근데 앞서 보신 블룸버그 제목처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절벽 진짜 의회에서 의사봉 땅땅땅 세 번 두들기면 진짜 바로 끝나버리는 이슈인데 그럼 시장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진짜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포텐셜,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외국인들도 어쨌든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일단 저점 탈출에 대한 분위기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 내렸지만 0.43% 플러스로 네, MSCI 한국 지수도 반응을 했고요. 따라서 당장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를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 저점 그리고 코스닥 지수 한 500선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여기까지였습니다.